체인지 비디오 체인지 비디오 3종 세트를 지금 우리자 할부 6개월에 지금 폭탄 지금 연습 더 하는 걸로 신이니까 또 에너지 넘치게 하려면 되게 스트레칭 좀 해야 되고 뭐 스트레칭? 굳이 그거 내 앞에서 해야 되냐? 박수! 아 저는 이 총 모든 거의 대표예요. 제가 대표님이기 때문에 그냥 확성기를 들고 명령을 내리는 제가 슬레이트 치는 역할 제가 첫 시작을 이렇게 슬레이트로 액션 저는 조명 팀입니다. 제가 조명을 옮겨서 또 에스쿱스로 밝게 비춰주기 위해 저는 조명을 가져다가 이렇게 딱 진정한 연기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나게 살고 있습니다. 박수 자 1, 2, 3 괜찮아 지금 제가 하얀색 옷 입고 하얀색 세트에 있는데 조시 형이 그 하얀색 세트를 초록색으로 칠하다가 제 몸에서 그냥 칠해버린 신인데요. 제가 화를 내는 장면입니다. 민규 사망기 좋은 결과물 조시 형의 아이디어를 제 옷이 만들었습니다. 훗 흰 뒤에 머무들 때 교통 가는 잔고가 없을 때 이런 날에만 집 가기 전에 빅마트 지금 세븐틴의 박수 뮤직비디오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. 정규 2집 기나긴 고심 끝에 만들어진 곡이 박수라는 곡인데요. 저희 세븐틴의 정말 원초적인 모습 저희 13명이서 모였을 때 나오는 에너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바로 이 박수라는 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집에서 민규는 로봇춤인데 아 민규가 로봇춤을 잘 추네요. 오시아네네 멋있게 하자 멋있게 여러분은 지금 세븐틴 퍼포먼스 리더의 댄스를 보고 계십니다. 스페셜라이즈드 비디오 테이프 테크놀로지 인코퍼레이티드 예 우리 리더즈 체인지업과 힙합팀 트라우마 퍼포먼스 팀 13월의 춤 보컬팀 바람개비가 그 영상들이 다 이 사무실에서 만들어진 그런 내용으로 뮤직비디오를 찍고 있습니다. 네 그런 설정이에요. 굉장히 중간중간 재밌는 또 전 뮤직비디오들과 다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요. 네 맞아요. 여러분이 그걸 찾는 것도 또 굉장히 한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저는 지금 악덕 사장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아니 이렇게 한 거야? 아 진짜 미치겠네. 아 뭐하는 거야? 진짜 웃기네. 진호 그럼 네가 약간 네가 앞잡이를 해. 호시 형의 비리를 다 얘기하는. 오케이. 저희한테는 소고기도 사주셨는데요? 뭐라고? 형 우리 저한테 저희한테 소고기도 사주셨는데요? 진짜 한 거야? 진짜 한 거야? 진호야 너 뭐 없었어? 뭐? 나한테는 소고기도 다 주고 뭐야? 비리도 다 뭐야? 지금부터 손에 불날 때까지 박수 이때다 싶으면 저 박수 아이고 지옥에 놀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얘가 앞으로 불리면 저 바람 때문에 이 얼굴이 나와 얼굴에 안 아 제가 바로만 던지고 놀라 제가 도겸이한테 이거를 가져간 다음에 도겸아 형이 널 꾸며줄 테니까 넌 뛰어줘라 난 이 꽃가루로 날 꾸며준다는 줄 알았지 시작하자마자 얼굴에 꾸며줄 줄은 몰랐지 시작하자마자 꽃가루 얼굴에 뿌리고 치
이번 뮤직비디오는 개인 하는 것보다 단체로 좀 많이 찍었거든요. 뭐 개인 할 때도 뒤에 약간 멤버 약간 돌리는 약간 걸려 있어가지고 그런 씬 되게 많아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. 뒤에 막 난장판 하는 그런 씬들이 많은데 한 곳이마다 마지막 때 약간 그 파티 같은 느낌 있잖아요. 이런. 어 맞아 맞아. 그거 너무 재밌었어요. 어 일단 농구공 없는 농구 경기를 펼칠 네. 예정입니다. 저희는 벤치 호버 선수 대기. 근데 용기해야 돼요. 용기해야 돼요. 이렇게 간절히 우리 팀이 승리하기를 바라는. 또 창작할 때는 창작의 고통이 있는데 전작 그 울고 싶지 않아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는데 전 저희를 믿었어요.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저희만의 패기, 에너지 다 담겨진 그런 안무 같아서 좀 센스 있는 걸 생각해보냐 했을 때 여기까지 이렇게 안무로 가려고 하다가 탕탕 치고 원, 투 여기서부터 착 이게 하트로 변하는 거죠. 그래서 하트춤을 만들게 됐습니다. 약간 심쿵을 내 하트 받아라! 약간 이런 여러분들이 참 따라하기 쉽게 동작도 그냥 간단하게 또 만들어봤습니다. 어떤 동작인지 한번 좀 손에 불날 때까지 박수 짝짝짝짝 이때 다시 풀면 저 박수 짝짝짝짝 이 노래 끝나간다 박수 끝나간다 박수 짝짝짝짝짝 저기 데려오자 뮤직비디오는 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진짜 역시 함께 해준 모든 시청자분들 감사드리고요. 우리 멤버들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자, 혹시 저희 박수를 네. 들으시고 네.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그날까지 저희 세븐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맞습니다. 네. 그럼 우리 호시 형이 아까 만든 네. 새로운 또 프로가 있잖아요. 네. 자, 세븐틴 대박나자 박수 짜자자자